어느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 아이의 여자 이름이 홍머머예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주 이 아버지 어머니가 국립 끝에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그 고집을 좀 꺾고 남을 배려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국립 끝에 아, 이 아이를 한번 갖다 버린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자기 동생하고 그냥 직설나게 싸우고 동생을 패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동생을 왜 팬 줄 아세요? 동생이 세뱃돈 받은 거 있는데 그거 꿔달라고 했는데 안 꿔줬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옷을 다 입히고 너는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가서 혼자 살아라. 아버지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 거면은 네가 이제는 좀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네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래 안 살래. 얘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차에 태워서 멀리 데려다가 어느 곳에 그 아이를 딱 내려놨어요. 이제는 절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 혼자 살아라. 그 내려놓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잘못 왔다고 할 줄 알고 그리고 딱 내려놨는데 이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합니다. 자기가 그 6살짜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려져 버림받았을 때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딱 내려놓고 아버지가 살살 차를 움직이니까 얘가 아니나 다를까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 고아원에라도 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고 아저씨 고아원에 데려다 주세요. 야,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누구에겐가 엎드리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엎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뭄이 내렸는데 그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엎드리는 사람들로 다 바꾸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된 이 땅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불이 내리면은 그 불을 내린 그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대결 한번 해보자 하고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 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대결을 벌였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야, 너네 신이 잠들어 본 모양이다, 자식들아.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잠드는 것 같은데 깨겠냐? 막 조롱거리니까 그들이 자기의 몸을 흠집내며 자기의 피를 내보이면서 소리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가득 12통을 들이부어서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불을 내리게 하려면은 정말 물기 하나 없도록 제단에 올려진 제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는데 핏기까지 다 빼서 조그마한 불씨에도 불이 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물을 가득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불을 내려야 자기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때에 그는 불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던 기도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드디어 불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습니다. 38절에 불을 내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들이 참신이라고 믿던 바알과 아세라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갑자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하면 좀 누구 같지 않아요? 어떤 이익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머리 조아리며 엎드리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그 아세라와 바알신을 배반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이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누구에게 엎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바알신에게 엎드려서 비달라 뭐달라 온갖 것 구하며 살아왔던 그 익숙함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고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까요?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고백일까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그동안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면은 뭔가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비가 나오고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까봐 바알에게 철저히 머리를 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기에 바알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아합의 왕, 그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믿고 고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 앞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렸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타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엎드리면은 그 세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엎드리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은, 돈은,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죄악으로 인도하고 죽음 후에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 엎드렸던 그 모든 거짓된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의 평안을, 잠시 잠깐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죄악 앞에 굴복하고 엎드렸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 완벽하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수많은 신들 앞에, 아무 생명력이 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앞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팔고 그저 한순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해방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기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정작 세상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능력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고 이만큼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한없이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엎드리십시오. 나의 열심이나 강한 의지의 결과가 나를 이만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며 당신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으며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들은 구해보셨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해봤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비가 안 온다고 그저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비 달라고 전혀 능력 없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역사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어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 그 물을 바라볼 때, 이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물을 먹고도 남겠다 하는 어마어마한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물보다도 더 많은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제는 엎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죽은 신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엎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분께 한없이 한없이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엎드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88올림픽을 타고 기도하고 다시 오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이렇게 갈다가 나사가 하나 뚜루룩 굴러가가지고 길 한가운데로 굴러가더라고요. 분명히 아무것도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그 나사를 주스러 갔는데 갑자기 30톤짜리 큰 트럭이 150km로 와가지고 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 눈이 막 커지시네. 믿어요? 제가 30톤짜리 트럭에 150km 오는 트럭에 오늘 아침 치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쳤거나 제가 거짓말하거나. 근데 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가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이 30톤의 트럭 150km보다도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30톤짜리 트럭에 150km로 오는 그 트럭에 치이면은 반드시 즉사하고 죽습니다. 그냥 죽을까요? 내장이 다 터지고 머리가 다 터지고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30톤에 120km로 달려오는 트럭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바뀌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왜 나의 완악함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찾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패역하고 완악한 죄를 짓고 있기에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하는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아오는지 이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동안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인데 왜 30톤 150km로 달려오는 트럭에 내가 치였는데 살아왔던 거짓말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은총은 100톤짜리 트럭보다도 1000km부터 달려오는 그런 트럭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은혜로운데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묻은 피를 우리가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나의 왕관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치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고작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내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명예를 내가 바르게 세우며 살아갈까? 이 고민하며 우상 앞에 절하며 세상 앞에 엎드리며 사람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죄를 수도 없이 짓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기를 원하며 당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제는 화려한 궁궐 어떤 세상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초가 상간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세계 모든 곳에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땅끝 오지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수많은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영육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니 믿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해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릴 수 있지만은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무와 사명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로만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유익과 나의 왕관을 집어던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계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며 나의 자녀를 구원하며 나의 생명이 영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 엎드리며 살아가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